자, 지금까지 없었던 50승 고지의 김태경 선수가 먼저 올라가나 싶었는데 진영 선수에 이어서 그것이 좌절됐고 이제 이재동 선수에게로 바통이 넘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죠. 현재 상대는 1대0으로 이재동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50승 이재동 선수가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위메이드 폭스의 두 번째 주자인 전태양 선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뭘까요? 일꾼이 좀 잘 안 나눠졌나요? 보통 저렇죠. 일꾼이 잘 안 나눠졌을 때 네. 저런 제출을 하죠. 일꾼이 뭐 네. 예, 잘 나뉘지 않았을 때도 저러지만은 그냥 예. 뭐 기본적으로 딱 그날 마우스 감도가 똑같은 감도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뭐 저렇게 규계를 좀 갸우뚱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 그냥 자신이 배정받은 11시 위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선수 개개인마다 다른 건데 예. 전태양 선수 시작부터 좀 표정이 좋지 못한 것은 예,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인데 위치가 어떠한가 이런 거? 그거 같은데요. 예. 자, 저는 뭐 예. 센터 팩토리 아니면 입구를 틀어막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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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센터 팩토리가 아니죠. 센터 바라 아니면 입구를 틀어막는 이 뭐 두 가지 정도로 빠르게 나갔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입구를 틀어막는 예, 방식의 그림을 짜왔고요. 예. 저는 하나만 생각하게 되는군요. 예. 어쨌든 뭐 진짜 전태양 선수는 예, 우선은 이재동 선수는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되겠고요. 방심하면 지는 거예요. 전태양 선수는 경기 진짜 2만원 각오부터 좀 남달라야 돼요. 경기 2만원 각오를 상대방 선수랑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각오에서 이미 밀리기 시작하면은 생각하고 있는 게 밀리기 시작하면 경기 이길 수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개인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노벼락 더블을 할 생각인가요?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런 거 같죠. 그냥 서플라인은 애초에 노벼락 더블 하면서 추가적으로 입구 쪽에 심지틸렛의 입구를 막을 생각으로 지은 것 같고 여기 숨어있고 베럭스 아... 지을 태세보다는 예. 커맨드 센터를 지을 듯한 기세죠. 네. 노벼락 더블이네요. 예. 네, 노벼락 더블입니다. 예. 커맨드 센터를 건설. 예, 하네요. 아, 이런 배짱 좋아요. 이런 배짱. 진짜, 전태호 선수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으로 배짱 있는 플레이 펼쳐야 돼요. 요즘 애들의 무서움을 보여줘야죠. 예. 네. 가장 어려운 상대가 맞잖아요. 예, 맞죠. 자, 베럭스를 이제서야 건설하고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아, 근데. 아, 들켜버렸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뭐, 노벼락 더블을 하는데 안 들킬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언제 들키느냐. 예. 예, 좀 빨리 들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패스비, 예. 예. 딱 보자마자 이재동 선수는 딱 쓴웃음을 한번 지을 법한, 노베럭스 더블 커맨드를 해?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내 앞에서. 예. 네, 일단 저그가 투의 처리로 태클을 타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예. 그러면서 드론으로 상대방의 진영을 정찰해보니까 메카닉 준비하는구나 라는 거 가스 채취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을 하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투의 처리 태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어느한 타이밍이 딱 노려서 무탈리스트로 경기를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는 이재동 선수의 드론이고요. 예. 드론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자, SB냐 드론이야? SB 드론이야? SB냐 드론이야? 한 번. 예, 그래도 진짜 어찌됐든 전태양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한 번! 이야! 이재동 1승. 예. 네. 기세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동 선수를 잡을 수 있을 만한 판짜기를 들고 오기는 했어요. 좋은 예. 선택인데 뭐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방어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고요. 자, 전태양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본진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네, 전태양 선수는 지금부터 뭐 공격 이런 거 머릿속에 담아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수비예요. 계속 버티다가 팩토리 4개까지 늘리고 확실하게 메카닉 체제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 하나의 멀티 쪽에 커맨드 센터를 올리면서 차근차근 경기를 할 생각을 해야지 뭐 벌처 스피더 먼저 누르고 한번 찌르면서 할 생각하면은 크고 다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레어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스파이어 또한 굉장히 빠르고요. 자, 일단은 수비 모드로 꽁꽁 좀 쌓아매야 될 것 같은 전태양 선수. 예. 팩토리 위에 뭐 스타포트를 뭐 건설을 하면서 압박을 가해주도 아예 그냥 완전히 메카닉 체제로 가면서. 예. 아,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잘 된 겁니다. 방어하기에도 더 괜찮아요. 두 팩토리 올려주고 있는 전태양 선수. 스파이어, 이제 뭐, 잠시 후면 완성될 예정입니다. 예, 진짜 뭐, 스타포트 올라갔으면 여차 발키리 포켓기도 나와서 방어를 해줄 수가 있겠지만, 벌처 한 마리만 딱 나와서 시간 끌어준 다음에 골리앗으로 예, 방어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일단 벌처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넘기기 위해서 SCV 하나까지 같이 대동하는 것 같고요. 예. 이런 플레이는 아주 좋습니다. 최소한의 예. 병력으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좀 신경 쓰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 전태양 선수 마냥 방어만 해서는 내가 승산이 없다라는 거 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넘겨주기 위치가 예, 일단 맛을 예. 보고 펑크를 봤으면 이제 넘겨 예, 예. 바로 넘기겠죠. 밀어주기야죠. 이게 진짜 한 방에 넘어가야지. 예, 예. 지금 이미 찍혔거든요. 네, 6무탈. 자, 이거 한방 예, 뭐 벌쳐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넘어온 것 같죠? 그렇죠. 예. 빨리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가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자, 벌쳐가 넘어갔습니다. 물론 네 마리는 최소한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타이밍상 아머리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아머리도 타이밍인데요. 예, 굉장히 느리죠. 예. 터렛이 미리 지어져 있으면서 이런 벌쳐 플레이가 들어가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아, 이게 사실 예, 아머리가 예. 아머리가 왜 느리다. 지금 SCV로 레어 완성되는 타이밍을 봤거든요. 레어가 터지는 걸 봤습니다. 시간도 근데, 못 끌었고요. 예. 예, 이제 터렛 공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나마 예, 그래도 터렛이 부랴부랴 건설이 되면은 뭐 지어지기 전에 무탈이 와가지고 경기가 끝나는 상황 그런 상황까지 발생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골리앗이거든요. 예, 틈이 생깁니다. 골리앗 사업 눌러주면서 이제 세 마리씩 딱딱딱 나와줘야 돼요. 때마침 전투 완성되긴 했었는데 골리앗 싸우지 않았고요. 지금 뮤탈보다도 진짜 열댓 마리 이상 됐었을 때 그때가 진짜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뮤탈리스크. 이렇게 골리앗 끊겨먹으면 안 돼요. 네, 골리앗. 골리앗 하나 끊겼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예. 싸여야죠, 골리앗이. 예, 골리앗이 없으면은 터렛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터렛 한두 개로는 나오자마자 골리앗이 계속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 시간이 예. 자, 뮤탈리스크와 정글링이 주의 기재동 선수가 쥐어졌어요. 자, 이재동 선수가 50승 찍을 수 있을지 나 있는 골리앗이 없습니다. 네. 아, 진짜 전태현 선수 안타까운 타이밍인데요. 예, 이거 팩토리 주변에 터렛이 두 개로도 부족했습니다. 세 개 정도는 건설이 되어 있어야 골리앗이 안전하게 쌓이는 것을 지켜줄 수 있었던 건데 예. 저 팩토리 하나가 사실 이렇게 1층 올라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터렛 건설해주면서 투 팩토리에서 골리앗만 꾸준하게 두 마리씩 나와줘도 뮤탈리스가 나오기 직전에 골리앗 4마리 정도는 나와있을 테고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재동 선수의 태클들이 자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야, 정말 이재동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그 외 개그 프로그램에 그것이 떠오르네요. 50승 참 쉽죠잉. 네. 굉장히 뭐 여기서 지금 골라락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50승을 좀 넘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진짜 전태현 선수가 믿을 수 있는 거 더블 커맨드를 했다는 거 자원력에선 충분하기 때문에 네. 어디를 버텨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재성 선수가 체제 전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탱커 없이 상대방의 무탈리스크와 히드라 체제를 상대하기 굉장히 부었거든요. 지금 나가 있는 SCV가 어떻게든 정찰에 성공해야만 추가적으로 오는 상대방의 강력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슬아슬하게 계속 막아내는 장면이 이제 위메드 폭스에게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예. 히드라덴? 예. 예. 일단 뭐 안전하게 히드라이스크 덴을 지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체제 전환을 위해서 지어놓은 것인지 아직까지 뭐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지켜봐야겠지만 전태양 선수 좀 아쉽습니다. 예. 그 진짜 초반에 그 상황만 안전하게 넘겼더라면 전태양 선수도 또 하나의 멀티를 한다든지 팩토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었거든요. 예, 자, 위쪽에 다시 한번 SB를 속아주고 괴롭혀주고 있는 이재동 선수! 이재동 선수는 슬슬 이제 게스 멀티 쪽에 예, 드론을 보내줘야 되고요. 멀티 가져가야 되거든요. 자, 샌드위치입니다만은 워낙에 내용물이 크네요. 초반에 막았으면 전태호 선수가 괜찮았죠. 그렇죠. 노벨스 더블 커맨드거든요. 예, 골리앗 소비가 없었다면, 예, 골리앗이 상대방의 무탈리스크로부터 피해가 없었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타이밍에는 벌처를 한 타이밍 찍어내면서 상대방의 멀티하려는 움직임도 한번 견제해줄 수 있었을 테고 예. 예, 여러모로 아쉬운 초반 움직임이었는데 뭐 어찌됐든 뭐 전태양선 그 이후에는 상황 잘 추스리면서 정찰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예. 노베렉스 더블 커맨드에 기대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전태양 선수.
그나마 진짜 노르웨이 더블 커맨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태크트리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그 입장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노르웨이 더블 커맨드 아닙니까? 네. 자, 일단은 근데 히드라이스크의 존재를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저 중요할 텐데. 네. 아, 한 방이네요. 아, 지금 미탈리스크 숫자도 되기 때문에. 자, SCB와 히드라들이. 탱크는 그냥 강제어 택으로 잡아줄 수가 있고, 벙커 두 개도, 아우. 네, 문 닫아야죠. 자, SCB가 좀 미리 나와 있어야 되겠는데요. 네. 아, 단순하게 진짜 탱크 골리앗만으로 지금 막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네, 시즈 모드도 안 됐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에요. 자, 건너편에 잘 잡아야죠. 여기 건너편에! 자, 서플 먼저 파괴하고. 아, 예, 문 열어줍니다. 아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서 뭐 피해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피해를 안 줘도 딱히 뭐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선수는. 추가적인 화학 핵자리를 펴고 있는 이재동 선수. 지금 타이밍에 무탈리스크와 히드라이스크 조합으로 상대방을 뚫어낼 수 있었다면 분명히 뚫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멀티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무리하지 않는 것 같고. 방위력이 됐어요. 예. 네, 전태양 선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참을 인자를 딱 가슴속에 새겨놓고서 계속해서 버텨야 됩니다. 예. 뭐 히드라 진짜 이재동 선수를 꾸준하게 생산을 해주면서 저 게스 멀티가 돌아가는 시점에 게스를 파기 시작했었을 때는 네.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 바탕이 되다 보니까 몇 마리 더 찍어주고요. 나중에 탱크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방위력 메카닉 병력과 그리고 아직 노업 상태 공일업 되는 히드라 계속해서 SB를 보내버린 것. 네, 좋아요. 예. 상대방이 어떤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 SCB들이 톡톡한 역할을 네,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커 준비? 예. 자, 저 러커가 딱 중립 건물을 깨 부시기 직전에 나오는 타이밍 자체는 좋습니다. 라인만 잡아두고 추가적인 병력 한 번 내지 한 두 번 정도 추가됐었을 때 싸움을 걸어보는 게 더 낫습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쑥쑥 내려오다가는 위험해요. 시즈부터 하고 골리앗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딱 자, 여기까지 옆구리. 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옆구리 쪽에 러커. 자, 그쪽으로 SCB가 발견하지 못하네요. 약간 서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있는 메카닉 병력. 가장 시즈 모두. 아, 이거 무탈리스 숫자가 좀 되기 때문에 제압되기 쪽이래요. 샌드위치다 선생님입니다. 전태양 선수가 탱크가 갖게 격파. 2급한데요 전태양 선수. 예, 전태양 선수 약간 성급했네요. 예, 딱 이 라인까지만 탱크로 잡아만 주면 저 러커로 중급검을 부시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뮤탈리스 방위력 됐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센터 쪽에 테란의 메카닉 병력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만큼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벌처라든지 다른 기동성 있는 유닛들이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었는데 성급해버렸고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한 번 더 공격의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예. 자신감 넘치는 이재동 선수의 경기 운영 유닛들의 움직임 중립 건물을 때리고 있습니다. 전태양 선수가 진짜 자신의 오팩토리를 예. 너무나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재동 선수로 갖추고 다 갖춘 상황이었거든요. 나와라 나와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예.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부와 명예까지 다 갖추게 되겠네요. 네, 이재동 선수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체제 전환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상대방의 어떤 지역을 찔러야 타격을 줄 수 있는 것까지도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50승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던 이재동 선수. 예, 자, 점점 예. 다가가고 있죠. 근데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준비시켜 달라고 했어요. 아, 더 욕심난다고 말했었죠. 예. 아, 어쨌든 진짜 성급하게 나와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꿀을 그냥 받아먹는 셈이에요, 이재동 선수는. 언덕 데미지 때문에 잡을 수 있는 러커도 잡지 못했고요, 제 타이밍에. 네. 이거 무탈리스크 한 번 더 이쪽에 와가지고 탱크 컨트롤을 통해서 잡게 되면은 또 한 번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뭐 이 전태형 선수 다른 활로를 찾을 게 없을까요? 우선 멀티 가져가주면서 네. 버텨야 되고요. 그렇죠. 전태형 선수는 멀티 하나 더 떠야 돼요, 지금은. 예, 기본적으로 방어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10시도 지금 위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10시 이제 멀티였는데 예. 그쪽은 얼마든지 유닛이 갈 수 있잖아요. 무탈리스크가 지금 와서 탱크 3개 예. 먼저 잡고 럴커 뒷지역에 가가지고 걸어가게 되면은 또 한번 피해 입게 되는 거고요. 무탈리스크의 힘을 더 힘을 쏟아붓기 시작한 적이기 때문에 10시 말씀드린 대로 라인이 다 지지기 전이에요. 이미 타이밍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스타포트가 너무 늦게 올라갔기 때문에 하이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테란이 어떻게든 벌처라는 유닛을 활용을 해서 타이밍도 벌고 뭐 수비 대신 공격을 하면서 유닛도 비축을 하고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벌처를 뽑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3시에는 예. 또다시 크립이 번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쉬지 않고 골리앗 탱크 나온다고 하더라도 센터 싸움을 장담을 못해요. 벌처 뽑게 되면은 예, 피해를 주는 것과 동시에 피해를 주면서도 자신의 탱크 골리앗서 그만큼 비중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 와중에 예. 만약에 벌처 뽑았는데 피해 못 주면 진짜 망하는 길이고요. 이게 진짜 전태현 선수가 여러 가지로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예, 뭐 전 지역에 지금 이재동 선수의 동네가 되고 있네요. 예, 업그레이드를 위한 건물도 두 개씩 지어주면서 아주 부르 과시하고 있고요. 이재동 예. 선수가 무엇보다도 진짜 아까 그 라인 잡고 예 라인 잡고 진짜 아스리아스를 짚어준 것처럼 벌쳐 그냥 이쪽 저쪽으로 쳤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답이었는데 아 지금 진짜 믿을 수 있는 것도 드랍십 하나 드랍십? 아 근데 이미 존재가 아 시야를 밝혀주고 있네요. 저 드랍십은 진짜 멀티의 피해용으로 날아가줘야 되고요. 들켜버렸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 자, 뭐 다수의 히드라 보유, 스커지 보유, 뮤타니스크 보유 아쉬울 게 없어. 공방 이력돼 있는 전태한 아, 오버로드 보유. 네, 예, 이마저도 들키고 말았고요. 이재동 선수가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부자예요. 네, 예,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지금 그냥 유닛 안 뽑고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에 대응해서 유닛을 뽑아내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닛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메카닉 밴드가 더 많은데 순식간에 적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라바 3개씩 있는 거 쌓아줬다가 상대방 나올 타이밍쯤에 유닛 한번 딱 눌러내면은 잡아먹을 만한 분량이 쫙쫙 나올 거예요. 네. 다 잡아먹은 만큼 또 나와있죠. 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슬슬 전태환 선수가 게스트가 목마른 시점이거든요. 예. 한번 골리앗이 소진되고 난 뒤에는 골리앗 추가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이밍에 이재동 선수가 뮤탈리스 기자 3부대 이상 쫙쫙 뽑아내기 시작하면은 탱크 벌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네. 자 계속 에스를 던지면서 진출을 노리고 있는 전태환 선수. 자 거기 이 라인 이 정도 라인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예, 조금 네. 더요. 80쪽 멀티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지역까지 전진을 해야 되고 예. 그와 동시에 벌처가 다른 지역 멀티로 출동을 해서 드론을 잡아준다든지 하는 플레이가 섞여줘야 됩니다. 예, 이때 가세 뮤탈리스크가 예. 있으면 뭐 그냥 멀티 쪽으로 이재훈 선수가 바로 돌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베가 사이언스 매슬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체제가 이제 방어장벽 쌓고 있고 체제를 베스트 체제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이 전태환 선수가 말이죠. 한 걸음 더 여기까지 요 다리까지? 예. 네. 근데 지금 타임에 이미 하이브가 완성이 된 적이기 때문에 마인맵에서도 고급 좀 해놓고 좀 네. 그렇죠. 아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태환 선수가 아, 잘해주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센터 쪽으로 나오는 움직임이 좋고요. 네. 경기 흐림 자체는 전태환 선수도 일꾼은 있어요. 이러면서 드랍시 한번 아까 있던 거 네?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일단 뭐 메카닉 체제를 갔을 시에는 드랍십 플레이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인데 네, 드랍십이 예. 역전의 무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탱크 숫자 계속 쌓아가면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렇죠 예. 상대방의 다크성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탱크의 화력으로 제압할 디파일러. 수 있을 만한 상황 만들어야 돼요. 자 디파일러가 뭘 먹어도 되겠네요. 다크성을 무시할, 뭘 골라 먹을까요? 무시할 수 있을 만한 화력이 갖춰줘야 됩니다. 자 예. 마이 코코티 매설에 넣고 다크성 치면서 뮤탈리스크 예. 탱크 치워주고 방이 공이라 아 예. 히드라 숫자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마이 대박 날려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데 전태환은 일단 무조건 디파일러 어디 갑니까? 이야 야. 무한질주 디팔러야 대단한데요 저 디팔러 오다 치려고 예. 야 이게 야. 이재동 선수가 병력 있는 자원 다 주협단에서 뽑아낸 병력은 아닌데도 제압당했어요. 예. 나는 누군가 여기 어디인가 나부터 정상에 와있다 니네들 뭐하냐 나는 누군가 예. 너 디팔러인데 예. 여기는 어디인가 테러 난방 아이고 예. 와 쳤어요 그래도 아, 저 한방 병력이 진짜 전태환 선수의 희망이었는데 아껴야 되는 건데 예, 다시 저렇게 모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예, 방금 그 탱크 숫자 다 줄어든 순간 전태환 선수의 머릿속에 승리라는 단어가 다시 떠나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닛이거든요, 메카닉에서. 지금 잘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라인을 진짜 뚫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탱크 숫자 보유해주고 네. 그때부터 슬슬 움직여줘야 돼요. 지금 사이언스 베슬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베슬 없으면 결국에 계속 차츰차츰 밀리게 되거든요. 네, 한시종 멀티 못 지키면 집니다. 절대 못 이겨요. 영원히. 요렇게라도. 뮤탈 나오죠, 이제. 네, 한시종 멀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네, 네. 이재훈 선수가 뮤탈 뽑는 이유. 테란 개수가 이제는 없거든요. 투 개수로는 골리앗 탱크 꾸준하게 게임 끝날 때까지 못 나옵니다. 지금은 목말라서 이제 게스 멀티 한시 멀티 게스 계속 파야 돼요. 한시 쪽 무탈리스크 가는 거 파악했으면 빨리 와. 골리앗 빨리 가야 커맨드 카운드한테 예 퀸 한 마리만 있었으면 방사범 무탈 예.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커맨드 한테 잠깐만 저 위쪽에 커맨드 센터 어떻게 된다 볼까요?
일부를 말렸어요. 예. 골리앗 한 무대가 미사일을 던지고 있는데 무탈리스크 한 마리가 죽는데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이렇다는 건 업그레이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탱크 아껴줘야 돼. 자, 여기저기도 병력의 기력을 깨고 있는, 깨게 만들고 있는 이재도 선수입니다. 예. 업그레이드 앞서고 병력의 질에서 앞선다, 병력의 질, 물량에서 앞선다고 해서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닙니다. 컨트롤까지 섞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 만찬인데요. 예, 이재동 선수가. 영리합니다, 이재동 선수. 충족한 자원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다 뽑고 싶은 거 다 뽑을 만큼 200톨로 찍을 만큼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이재동 정말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래지만 예, 어떻게 해보려면 어떻게 좀 해보려면 우구. 한순간도 상대방에게 틈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터렛이 많다 한들 방사모 뮤탈리스크 앞에 낙엽이다라는 표현이 생각나네요. 네, 진짜 너무 강력해진 뮤탈리스크가 많아지고 있고요, 점점. 예. 아, 진짜 베스트리 한 두 마리 정도, 최소한 두 마리 정도만 있었어도 예, 미래데이트를 좀 걸어줘야 되는데 네.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라인을,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아, 근데 지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마인 대박도 안 일어나고요. 예, 다음 업그레이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예, 자, 소나기가 쏟아진데도 죽지 않고 있는 뮤탈리스크입니까? 방사범 뮤탈리스크입니다, 방사범. 기드라들이 죽어듭니다. 예. 야, 전체형 선수가, 야,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뮤탈리스크가, 분량과 너무 1대1로 싸우는 바람에. 야, 시원하게 한번 터뜨려 있다, 이재동 선수. 뭐, 전태형 선수, 예. 예, 제압이 되긴 했는데, 이재동 선수가, 뭐, 이 정도 명령 쏟아붓고도 여유가 있을 만큼. 아, 그렇죠, 예. 예 뭐, 자원이 부족하지가 않네요. 예. 그냥 꿈쩍도 안 해요. 그냥, 오, 이거 봐라? 호. 그렇죠. 호호, 이런 생각 하겠죠. 아, 근데 전태형 선수가 진짜 좀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힘을 보여주고 예. 있어요. 원래 해 뜨기 전이, 태양이 뜨기 전이 제일 춥거든요. 지금 딱 그렇다고 생각하고 전태형 선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벌쳐. 이재동 선수도, 진짜 전태형 선수는 뭐 가볍게 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이 정도로 몇 번 이렇게 버티게 되면, 예. 태양도 업그레이드 어떻게, 태양아. 예? 참, 저 저글링은 또 무타리스크 뭉치기를 하기 위해서 한 마리를 또. 1억? 예, 가둬놓은 모습까지 이재동 선수 보였고, 3호, 03호? 네, 전태양 선수가 벌처 플레이가, 잠시 후 풀업 뮤탈리스크를. 네, 네, 방삼 공이요. 뭐, 승기 자체는 사실 이재동 선수가 지금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사실 또 버티는 거냐에 따라서 전태양 선수의 그런, 예,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뭐, 기정사실화 이제 하고 계시는 셈인데, 네. 자, 전태형 선수 그래도 벌쳐 굉장히 바쁘게 부신의 최선을 다지는 전태형 선수입니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태형 선수. 예, 배슬이 좀 쌓여야 되겠습니다. 역전을 하려면. 패슬! 예, 배슬이 3기 이상 정도 쌓였을 때, 이레데이트가 상대방의 무타리스크에 딱딱딱 걸리면서, 한 번의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고, 그러면서 그 3시 쪽, 또 하나의 스타팅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예. 멀티를 쫙 민가 동시에, 그쪽 멀티 가져가면서 버티기 예. 모드. 이게 아닌 이상 전태형 선수가 승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예. 그 정도의 미탈리스크 쓴다면 예. 뭐 10개, 20개는 1도 아니에요. 그니까 한마디로 전태양은 계속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신나게 얻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태양 선수 때려야죠. 제가 뜨려면 때려야 됩니다. 네. 아니면 굶기든지 상대를. 뭐 때려서 상대방을 KO시킬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지치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30번은 지키다가 창 맞아야 돼요. 그렇지 예. 않고서는 경기 이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미탈리스크 안 죽어요. 예. 안 죽어요. 탈레트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네, 정말 탱크 좀 조금 모였는데 또 뮤탈리스크 와서 그러니까 잡아주고. 아쉬운 게 저기 저 사이에 이렇게 딱딱 한 번 두 번 떨어지면은 일제 이 뮤탈리스크 와 이거 흩어질 거 아니에요. 네, 베슬이 정말 최고의 유닛이 될 수 있는데요. 영웅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네, 골리앗이 뭐 뮤탈리스크에 진짜 강한 유닛은 맞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 골리앗만으로 뮤탈리스크를 상대한다. 골리앗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공격할 유닛이 없습니다. 그렇죠. 베슬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닛입니다. 뽑아놓으면 언젠가 도움은 되거든요. 무슨 수였어요. 아, 근데 진짜 이재동 선수의 저 뮤탈리스크 컨트롤은 대박입니다. 지금 거의 두 부대 이상이 되는데 예, 거의 동시에 움직여서 동시에 예, 예 총을 던져요. 이게 좀 어려운 컨트롤이거든요. 머릿수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딱 겹쳐있다 보니까. 자, 두 부대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이재동 선수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선수 아닙니까? 예. 와, 야, 정말 신나게 맞고 있는 전태한 선수입니다. 이게 무슨 유니버스 아니고. 야, 대규모 다시 한 번 히드라 돌 때! 헬크 제거됐습니다.
되니까 바로 올라가죠. 예. 버티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 필요 없다. 나는 별 안 가져가는 거. 야, 자,